그러면 오늘도 국내 축구 기사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전북 태국 국대 수비수 사살락 영입했습니다. 아시안 쿼터 공식 발표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선수 올 거라고 얘기 있었죠? 미리미리.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이 태국 국가대표 수비수 사살락을 아세안 쿼터로 영입했습니다. 6일 전북현대는 태국 부리람에서 뛰었던 사살락을 올해 말까지 임대 영입해서 수비에서 더욱 안정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북 유니폼을 입는 사살락은 좌우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활동량이 많고 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방콕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에 데뷔해 지난 2017년 부리람으로 이적, 태국 리그 통산 119경기에 출전해 7골 1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고 22세에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태국 축구 수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살락은 지난 2019년 전북현대가 부리람과의 아챔 원정에서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던 로페즈를 꽁꽁 묶으며 당시 코치였던 김상식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아 영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상식 감독님은 사살락은 내인 방어가 좋고 매우 부지런한 선수다. 최근까지 꾸준히 경기에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챔 예선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살락 지난 시즌 MVP를 차지한 손준호가 사용했던 28번 달고 그라운드 누빈다고 합니다. 잘해야겠네요, 등번호 보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오피셜 광주 득점왕 출신 조나탄 임대 영입, 펠리페 이적했습니다. 펠리페가 이적한다 안한다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드디어 가네요. 광주FC가 K리그 득점왕 출신 공격수 조나탄을 영입했습니다. 광주는 6일 K리그 무대를 장악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조나탄을 6개월간, 여기도 임대 영입이에요, 펠리페를 이적시키는 조건으로 맞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조나탄은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최전방 공격수고요. 위치와 각도,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득점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뜨거운 승부욕까지 장착해 팀 공격의 중심이 되며 슈퍼크랙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2014년 대구의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입성한 조나탄, 첫해 14골 2도움을 기록함과 동시에 2015시즌 2부 리그 득점왕까지 손에 거머쥐는 등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후반기 수원 삼성으로 임대, K리그 7경기 연속 득점과 함께 FA컵 우승에 기여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2017시즌에는 22골을 기록하며 K리그 최초 1, 2부 리그 득점왕 수상이라는 신기록을 썼습니다. K리그 통산 111경기 72골 13도움을 했습니다. 4년 만에 K리그 복귀고요. K리그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 나에게 대한민국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수원 시절에 김종우 곽광선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다른 동료들과 빨리 호흡을 맞춰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합니다. 7월 1일이죠. 메디컬 테스트 마치고 곧바로 팀에 합류해서 전지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제부터 핫하죠, 김민재. 근데 이번 여름에 가긴 갈 건가 봐요. 김민재 포르투잉 아직 멀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김민재 포르투 간다라는 기사가 많길래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되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김민재가 베이징을 떠나 포르투로 당장 이적할 듯한 중국발 보도가 나왔는데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의 텐센트 뉴스는 베이징과 포르투가 이적료 600만 유로에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김민재 줄곧 유럽 진출을 추진해 왔으며 베이징과 계약이 반년 남은 가운데 재계약을 거부한 상태라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베이징과 포르투가 김민재 이적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는 관측이 지난 6월 20일경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적료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합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구단 간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리 진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김민재 동의 여부가 기사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를 영입하려는 팀은 포르투 외에도 유벤투스, 스타드렌, 갈락타르사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유럽 5대 빅리그 여러 구단이 관심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택지가 여럿이므로 김민재가 포르투행에 동의할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민재가 새 유럽팀에 합류하려면 연봉뿐 아니라 2020 도쿄올림픽 참가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현재 포르투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참가를 보장하고 연봉까지 더 주는, 이제 포르투보다 적극적으로 올림픽 참가를 보장하고 올림픽 참가를 보장하고 연봉까지 더 주는 팀이 등장한다면 포르투행 성사되기 힘들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르투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참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가 좋은 팀에 빨리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피셜 파리 생제르맹 첼시 치고 하키미 영입 이적료 800억. 이거는 워낙 유명하게 나왔던 이야기니까.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이 인테르의 윙백 하키미를 영입했습니다. 이전부터도 계속 간다 얘기 있었죠? 하키미. 5년 계약이네요. 프랑스 언론에서 파리 생제르맹 한화로 805억 원을 인테르에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킴이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를 떠나서 인테르에 합류를 하고 한 시즌 만에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영국의 디 애슬레틱. 하킴이가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인테르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현금이 필요해서 이적하게 됐다고 합니다. 첼시도 투엘 감독이 원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레알에서 데뷔를 하고 2018-19 시즌 19, 20 시즌 도르트문트로 임대가 됐습니다. 20, 21 시즌을 앞두고 인테르로 이적을 했고요. 하키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세계 최고 명문 클럽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줬다. 빨리 새로운 팀 동료들과 팬들을 만나 파르크 데 프랑스, 여기가 이제 파리 홈 구장이고요. 놀라운 색깔과 열정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파리는 바이날둔과 계약을 했고요. 이제 남은 계약 돈나룸마와 라모스 진하게 나고 있죠. 자, 오피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레프트백 알리오스키하고 결별 확정했습니다. 어제죠?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구단은 알리오스키와 이별하게 됐다. 지난 계약은 지난주를 끝으로 만료가 됐으며 클럽은 알리오스키의 에이전트와 잔류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즈의 모든 이들은 우선 그를 그리워할 것이며 우리 구단은 알리오스키의 지난 4년간의 모든 노력과 헌신에 감사한다. 또 그의 앞날에 성공만이 있기를 기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즈의 2019-20 시즌 승격, 2020-21 시즌 EPL 안착을 도왔습니다. 때문에 리즈가 알리오스키와 재계약을 바랐으나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즈가 빠르게 이 공백을 메꿨는데요. 어떤 선수냐? 리즈 유나이티드 주니오르 피르포 영입. 2025년까지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의 수비수 주니오르 피르포 영입했습니다. 생각보다 리즈가 좀 빨리 움직이네요. 리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바로 피르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4년, 2025년까지로 꿀닷컴 스페인 에디션에 따르면 이적료는 201억 원에 레알 베티스가 15%를 가져갑니다. 피르포 지난 2019년 8월 레알 베티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피르포가 바르셀로나에서 141경기 출전, 2골 3도움에 그쳤고 이 중에 선발 출전은 22경기뿐이었습니다. 최근 푸만 감독 체제에서는 리그 출전 7경기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 두 달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했고요. 바르셀로나의 쿠만 감독 체제가 이어지면서 피르포 이적이 불가피했고 결국 기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리즈 유나이티드를 선택했습니다. 피르포는 다수의 세리에 A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구단 관심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리즈 행을 택했습니다. 리즈의 비엘사 감독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첫 번째 기사는 읽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태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커지고 사과문도 석연치 않았고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연 690억에 일본 스폰서 분노했습니다. 그리즈만과 뎀벨레 인종차별 용납 불가합니다. 끝내 바르셀로나 메인 스폰서 라쿠텐이 분노했습니다. 스폰서 차원에서 진행한 프리시즌에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으니 당연합니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르셀로나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고요. 바르셀로나는 2017년 7월에 라쿠텐과 연간 690억 원의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기존 2021년까지의 계약서에서 2022년까지 1년 연장을 합의하며 5시즌 동행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요즘 이 시국에 아시아 투어는 불가하지만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일본에서 바르셀로나와 친선전을 진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프리시즌 기간에 그리즈만과 뎀벨레 인종차별 발언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인 수리기사 4명이 고장난 비디오 게임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리즈만이 후진적인 언어와 못생긴 얼굴들이라고 비하했고요. 뎀벨레도 동조하면서 아, 참, 뭐더 진보해야 한다, 더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라고 비웃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그리즈만과 뎀벨레 공식 사과문을 SNS에 냈어요. 하지만 이거 아무런 진정성 느낄 수 없었습니다. 뎀벨레가 말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나는 어디서든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게 특별한 의도를 갖진 않았다라는 표현인데 나는 원래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고 나는 원래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특정 인종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고 사과문이 아니고 살짝 변명 그리고 반박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나는 언제나 어떤 종류의 차별이라도 반대했다.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은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다. 날 향한 비판에 명확하게 반대한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일본인들이 불쾌했다면 정말 죄송하다. 불쾌해서 죄송하다. 너네가 화가 나니까 미안하다. 이거 화가 나지 않았으면은 미안하지 않을 일인가요? 자신은 인종차별자가 아니며 영상 속 발언에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우선은 바르셀로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요. 끝내 메인 스폰서 분노했습니다. 라쿠텐의 CEO 미키타니 히로시는 공식 채널을 통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이런 차별 발언을 했다. 구단 스폰서이자 투어 주최자로서 정말 유감이다. 우리는 바르셀로나 철학에 동의하며 협력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바르셀로나의 정식 항의와 동시에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좋은 소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EFA는 에릭센 구한 의료직 6명에게 결승 VIP 초대장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유로 대회 경기 도중에 액성 심장마비를 겪은 에릭센과 그를 구한 긴급 의료원들을 UEFA가 결승전에 초대했습니다. 자, ESPN에서는 UEFA가 에릭센하고 그를 구한 6명의 긴급 의료원들을 유로 2020 준결승이 열리는 웸블리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센의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에릭센은 지난달 12일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핀란드전에서 전반 41분에 쓰러졌었는데요. 주심도 대처를 잘했어요. 바로 발견한 즉시 의료진 호출했고 의료진은 상태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진행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에릭센은 의식을 찾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에릭센이 일어나서 기적 에릭센이 일어나자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에릭센이 일어나자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대표팀은 조별리그 최종전이었던 러시아전에서 무려 4-1의 대승을 거두며 조 2위 자격으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고 16강전에서도 4-0, 8강전에서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 덴마크 8일 오전 4시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4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에서 잉글랜드와 맞붙는데요. UEFA는 에릭센과 6명의 의료진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줬습니다. 결승전 VIP 초대권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회복 중인 에릭센은 아직까지 참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6명의 대원들에게는 의미가 큰 초대장이고요. 대원 중에 한 명은 FOA 매거진을 통해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어린아이처럼 흥분된다. 내 공로가 자랑스럽다. 전체 팀 역시 마찬가지며 한 명의 공로는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강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현재 영국입니다. 벌써 4강 이겼어. 영국 총리가 결승 당일에 술집 45분 연장 허가했습니다. 유로 2020 4강 진출로 영국이 신이 났습니다. 결승에 갈 경우에는 술집, 펍의 영업시간 제한까지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섰는데요. 더 선 6일 존슨 총리가 유로 2020 결승일에 술집 영업시간을 45분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연장과 승부차기 갈 경우에 맞췄고요.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 반에 문을 닫아야 되지만 오후 11시 1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잉글랜드는 곧 덴마크와 4강전을 펼치고요. 유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밟은 준결승 무대이고 여기서 이기면 12일 새벽 4시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4시예요.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습니다. 유로에서는 우승은 고사하고 결승 진출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이미 영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고 솔직히 덴마크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이미 이겨서 결승과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 종가의 우승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의미고요. 정치권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예 편하게 보라고 법까지 바꿔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영국 펍의 운영 시간은 10시 반이고요. 유로 2020 결승이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8시 연장을 치르거나 승부차기까지 갈 경우 10시 반을 넘깁니다. 즉 기존 시간 제한이라면 펍에서 경기 보던 팬들이 다 못 보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11시 15분까지 이 정도 시간이면 승부차기까지 해도 다 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일요일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유로 2020 결승에 한 해 술집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총리 사인이 쓰며 긴급 조정으로 제출될 것이다. 잉글랜드 결승 진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못 올라가도 하겠다라는 거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영국에 또 설레발 한번 더 보고 가시겠어요? 백신 맞으면 유로 2020 결승전 티켓 추첨! 런던 시장이 특단책을 내렸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시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유로 결승전 관람권을 증정합니다. BBC, I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런던 시장은 백신 접종자 중한 명을 뽑아 유로 2020 결승전 티켓 2장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50명에게는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의 응원 공간인 팬존 입장권 2매를 제공합니다. 런던 시민들은 1차 백신을 맞았거나 접종을 예약했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티켓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예방접종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며 백신 접종 예약을 장려하기 위해 결승전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